자영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신도시 어떤 모 상가를 갔습니다.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뭐 전통 빙수 카페 이런 걸 지향을 하더군요. 물론 뭐 빙수 카페니까 당연히 커피 같은 것도 팔면서 빙수나 밀크티를 팔고 있습니다만, 사실은 좀 마음이 씁쓸했던 것은 정말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. 또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,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에도 또 그런 빙수 카페가 있기 때문에 업종이 겹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손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쓸쓸해지고, 더 쓸쓸한 것은 그 앞에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듯한 화분이 있는데, 돈 많이 벌어 올해에는 빚 갚고 내년에는 건물 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보면서, 아, 잘못하면 여기는 몇 개월 못 가서 문을 닫겠구나, 인테리어를 감당 못해서 문을 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셔야 되겠습니다.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.